좋았던 점은 이제 팀 종목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금메달 획득했잖아요. 네, 뭐 물론 제가 아니지만 우리 팀 자체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이 좋다는 얘기니까 저 또한 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목표에 좀 약간 배운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자 또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한 거니까 또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올림픽 시즌 전이다 보니까 되게 이 양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해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선수 이면에서 선수직장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뭐 소속팀이 있으면 좀 더 연락이 없이 좋은데 아무래도 생계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즌 끝나고 다시 훈련 복귀하기까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이제 나이도 뭐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도 생각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래도 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 봅슬레이를 통해서 성공할 날만 꿈꾸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모두 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꿈에 대한 도전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를 출전할 때도 목표가 두 가지 있었어요. 하나는 우리보다 역사가 60년 앞선 일본을 이기자. 두 번째는 결선에 진출하자. 이 두 가지 목표였거든요. 이 두 가지를 달성하게 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했는데 이번에도 이 전부 다 목표가 더 앞서 나가겠죠. 이번에는 뭐 일본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선에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치 올림픽에서 이제 평창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15위 안에 진출하고 또 모두가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뭐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 계시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같이 지켜봐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